제가 김씨 나는 기준은 지금 상황이 혼자 사는 상황. 이혼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치? 이혼을 하고 혼자 다 살아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난관에 부딪혔다. 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 네. 내가 풀어가기에는 너무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네. 어? 네. 안 해야 되는 실수를 했단 말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네. 내가 손해를 보아가는 격이고 네. 내가 잘못하면은 내 걸. 이때까지 네. 살아온 것이 억울한데 그 억울한 것도 못 미쳐.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못 될 정도로 엄마가 아주 불리한 입장에 들어간다. 이런 소리들이 나와.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 이혼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지금? 네. 어? 네. 이혼하시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자, 뭐 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났던가 뭐 남편이 바람이 났던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성격적인 부분이라는 거지. 네. 그치? 네. 그리고 여기 남편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배려심 없고 이해심 없고 네. 그치? 자기밖에 모르고 맞습니다. 그죠? 자기중심적이고 네. 이런 사람하고 본인이 살아왔어. 네. 그래도 본인은 가정을 지키려고 왔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둘 다 못 산다 소리가 나와. 네. 어? 네, 죽었다 맞습니다. 깨나도 못 산다 소리가 나. 여기는 이제 왼수지간이 돼버렸어. 네. 부부가 아니야. 맞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에요. 네. 어? 네. 소송 중인데 지금 불리한 입장이라고 그래. 그 불리한 입장이 뭐야 도대체? 그게 아마 특수폭행으로 건 거. 그, 특수폭행? 네. 그 형사 걸려있는 거. 형사? 예. 형사. 왜? 형사소. 누가? 지금. 엄마가? 예. 제가 걸려있어요. 형사소송? 그, 네. 그게 뭐, 뭘로 걸려있는 겨? 그니까 제가 뭐 칼 들고? 예, 예. 칼을 남편한테 칼 가지고 위협을 했어? 그런 게 아닌데 저는 이제 제가 죽겠다고 한 건데 그 사람은 그거를 와전을 시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와전을 시켜서 저를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자기 죽이려고 했다. 예, 살인미수 내지는 뭐 특수폭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으려고. 검찰에 걸려 있어요. 지금 검찰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예, 그래 그거 가지고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 자기가 다 뺏어가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그 돈 다 뺏어가고 저한테 위자료 받으려고 또. 위자료를 받으려고 본인한테 대려? 네. 어? 네. 근데 본인이 자 여기 남편도 자기중심적이고 이러다 치면 네. 여기 본인의 성격도 만만치 않아. 네. 본인도 그냥 그냥 아유 네네네 이런 성격이 아니야. 본인도 네, 승질이 있고 그렇지. 네. 근데 부딪힐 그렇지. 그럼 거기서 본인이 실수 아닌 실수가 된 거야. 칼을 들으면 어떻게 돼? 살인미수야. 어? 내가 죽으려고 칼을 들었던 어쨌든 그 남편 이혼하려고 그쵸. 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그쵸. 들었어. 법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들었으니까 엄마가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숙제가 조금 어려운 숙제에 걸렸다 그래. 그치? 네. 대려 엄마가 이때까지 살아왔으니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그랬든 뭐 어쨌든 간에 네. 내가 살아온 것이 있으니까 또 자식도 키웠을 거 아니야. 자식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 예. 그럼 어쨌든 뭐 저기는 했을 거 아니야. 집에서 살림을 하든 네, 뭐를 그쵸, 했었든 살림.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네. 근데 지금 남편이 이제 자기 딴에는 자기가 벌어준 거에 대해서 네. 그게 아깝다라는 거지. 네. 이 사람 인성으로는 그래. 네, 맞아요. 내가 이때까지 너하고 살아준 거 내가 너한테 돈 벌어다 준 거 너한테 쌀한톨이라도 내 입에 들어간 거 아깝다. 아깝다.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자 보니 둘이 살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도 둘이 사내 못 사내 소리는 분명히 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부딪히고 서로 성격상 앉으려고 그러고 그죠? 예. 앉으려고 그러고 본인도 남편 알기를 왼수로 알고 네. 그죠? 남편한테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지금에 와서는 본인한테 뭔가를 주고 가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남편이 본인을 못 믿었다는 소리를 해? 못 믿었어요. 항상 의심하고. 그치? 못 믿었다고 그래. 예. 이게 총은 아니죠. 네. 그죠?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그죠? 네. 못 믿었다고 그래. 이렇게 본인도 역시 내가 봤을 때는 본인도 지금 이 남편하고는 살았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내가 손해볼 짓을 안 하고 살았다. 내가 손해볼 거면 너하고 안 산다 소리를 본인도 분명히 했어. 네. 성격이 막 그러니까 마음이 뜨는 거죠. 성격이 자꾸 부딪히고.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제 초혼도 아니고 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서로의 어떻게 보면
본인도 남편한테 지금의 남편한테 네. 내가 그저 나갈 수는 없다라고 하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고 네. 그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계산 주판을 튕기면서 살아온 부부야 정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게 터진 거지 네. 터지고 그나마 그런 어떤 정이 없어 자식이 없어 놓으니까 더 정이 없겠지 맞아. 그러니 남편은 지금의 남편은 본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갖고 오려고 하는 지금 심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입장이 다 뺏길 입장이 돼 있어요. 소송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거에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네. 없어요. 맞아요. 딱 제 올가미에 딱 걸려서.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야. 남편이 되려 칼을 들었으면 자해를 하든 뭐를 하든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상황이 바뀌는데 그 상황이 바뀐 거야. 본인이 되려 지금 남편한테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 걸렸어요. 지금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 엄마는 그거를 풀어 나가야 돼요. 그걸 풀어 나가야 되고 또 둘이 살아오면서의 어떤 뭐 본인의 어떤 문제 저쪽에도 문제가 있겠지. 하지만 아무래도 이혼을 하고서 뭐 만났든 네. 어떻게 해서 만났든 남편 쪽은 이제 배우자 입장이잖아요. 네. 배우자 입장이고 네. 뭐 그 사람도 할 얘기가 많을 테고 네. 엄마도 할 얘기는 많을 테고 그쵸. 그죠? 근데 오늘 이렇게 점을 보러 와서 물어보고 싶어서 왔다라면 네. 엄마가 불리한 상황이 지금 80%예요. 아. 80%.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합의도 안 되는 거고 합의도 안 돼요. 아우, 저도 안 돼. 합의도 안 되는 거고 이게 합의도 안 되는 거고 또 그러자거니 남편이 합의를 해주는 건 그거야. 남편이 없던 일로 해주는 수밖에 없어. 남편이 그래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할 그러면 수밖에... 대신에 돈을 이만큼 내놔라 이제 이거죠. 당연하겠죠. 그냥은 안 해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거 근데 엄마가 봐봐 지금 단순하게 그냥 이혼을 전제로 해서 엄마가 그 두 부부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칼을 잡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그냥 부부 싸움이라고 치기에는 이게 검찰로 넘어가고 소송에 걸려놓고 이렇게 해보면 엄마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엄청 어려워 지금 엄마 이게 그냥 이렇게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떠나서도 그렇단 말이야. 승질 좀 죽이고 살지 그랬어. 저는 까내는 참느라고 많이 참은 건데도 이게 서로가 너무 상극이더라고요, 정말로. 여기는 부부의 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만난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궁합이라고 하면 볼 걸 그랬어요. 제가 그걸 궁합을 봐도 살았을 거라는 거지. 아, 그렇죠? 궁합을 봐도 살았을 거야. 왜냐면은 주판을 튕기려고 둘이 만났다고 내가 말했잖아. 엄마도 어떤 계산 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택한 거고. 그쵸. 그냥 사랑해서만은 만난 게 아니라는 그쵸. 거야. 저 사람도 저하고 살면 얻는 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저도 이제 좀 편하게 그렇죠. 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근데 전혀 아니었어. 그렇죠. 서로가 다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가 내가 큰 손해 없이 이 사건이 끝나야 되고 그래서 어찌 됐든 여기 부부는 같이 못 사는 부부야. 이혼을 해야 되는 부부. 그쵸? 부부가 네. 아니야 여기는 그쵸? 여기는 그냥 동거야 동거 서로의 어떤 정말 그게 아니라 부부 같은 어떤 그게 맞아요. 아니라 그냥 살았어 사는 동안도 마지못해 살았어 그냥 살았어 내가 뭐 배불 일 없고 그치? 뭐 해도 안 되고 그냥 벌어다 주면 사는 거고 지금 맞아. 이렇게 살아왔어 맞아. 그러니 언제 끝나도 끝나는 건데 엄마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거야. 맞아요. 이 사람은 엄마가 엄마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네. 쟤는 건드리면 분명히 욱할 거야. 저게 분명히 어떤 내가 쟤 어떤 맞아요. 꼬투리를 잡아야 되고 걔 머리가 정말 좋다. 그렇죠. 네. 어떤 꼬투리를 잡아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 내야 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덫에 맞아요. 거기에 내 승질을 못 이기고 가 갖고 칼을 들고 이런 게 돼 버린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떤 이 생각이나 이 사람이 계획에 그렇지 딱 들어맞아. 거기에 엄마가 말려 들어간 거예요. 저가 생각해도 그래요. 지금 그런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딱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고 예. 아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헤어지는 마당에 그동안 고생했다 돈 준다고 그걸 생각했어 감히? 엄마는 그 사람 이 사람한테 그 생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어? 그게 잘못된 거고 이 사람의 엄마가 자기가 계획하고자 자기가 원하고자 한 거 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디 가서 다른 남자하고 몸을 굴리듯 섞이듯 이 사람은 그걸 바란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본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됐든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 갖고 더 이제 당연하죠. 어? 지금 그러는 사람이야. 어떻게 여기가 부부야 부부는 원수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억장 무너지는 얘기만 해요. 너야 남자 어? 나 만났듯이 다른 남자 만나서 돈 해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쉽잖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 네.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무슨 20대 청춘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아무리 정이 없어도, 아무리 끝나는 마당이어도 저건 아닌데 싶은 정말 그런 세상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상상도 못할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어디 가서 몸이라도 팔아서 정말 뭐, 해와라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 이런 사람이랑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세상에 살았다는 게 제가 제 발등을 찍었구나 정말 뭐 저도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잘한 거 없지만 아 그래도 아무리 원수라도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헤어지면 끝날 사람들이지만 이건 이렇게까지 상처 주는 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너무 악랄하게 하니까 뭐 자다가도 그냥 잠이 벌떡 깨는 거예요. 막 심장이 너무 막 벌떡벌떡 뛰고 너무 원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 욱한 거 그런 거 물론 있지만 제가 뚜렷하게 뭐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한테 왜 대항해야 되나 싶은 게 이 사람은 이제 저 정리하고 젊은 여자. 만나려고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여자가 있어도 절대 엄마한테 안 걸려. 절대 안 걸린다고. 그쵸. 어? 그러니까 빨리 저한테 정리하고 돈 받아내서 아, 당연하죠. 젊은 여자 해서. 당연하죠. 자기는 이제 앞길이 창창하다고 생각하니까 나 걸긋적거리는 저만 빨리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맹해갖고 당했어요. 정말 제대로 당했어. 결혼으로 사기를 치네요. 정말. 그렇지. 이게 무슨 꼭 남자만 잘못하고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봤을 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방법을 써서 엄마는 이 상황을 잘 모면해 나가야 돼 여기서 엄마가 모면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 결국은 법에서 엄마가 특수 뭐 폭행이 됐든 이걸로 하게 되면 엄마는 그런 여자야 그런 여자로 낙인 찍히는 거야 맞아요. 그래 제가 살 때 남자한테 칼을 들고 남자를 갖다가 두드러 패고 그랬대 그러니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돼 엄마의 어떤 속사정 내가 그 사람하고 살 때 힘든 거 이거는 그게 벌써 앞에 딱 서 있는데 맞아.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엄마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도움 안 된다는 얘기지 안 듣지도 않고 경찰에서 듣지도 않아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엄마 사주가 그것도 엄마 사주 팔자인 거야 제 사주 이렇게 남자 만나면 이렇게 된다고 돼 있는 엄마 사주가 어디 가서 머리 깎고 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되잖아. 내가 남한테 뭔가를 바라고, 내가 뭔가를 바라고 덤비면 엄마는 무조건 내 거 손해보는 사주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뭔가를 바래서 하면은 그거는 내가 내 살점 떼내야 된다는 생각하고 할 정도로 사주 자체가 크게 내가 덕을 못 보는 사주란 얘기예요. 그냥 마음 비워야 되는 사주. 그래서 머리 깎고 가서 스님 되는 사주 팔자라는 거야, 엄마한테. 뭐 무당 사주도 아니야, 엄마는. 그 전생에 뭔 업보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남의 거 요만큼만 욕심내면은 그게 나한테 화로 돌아오니까 그러니 엄마가 어떻게 뭐 좀 베풀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걸로다가 내가 그냥 나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사주야 근데 엄마가 또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여기 이 지금 여기 이 지금의 남편과 헤어지잖아 그럼 또 남자하고 또 산다 소리가 또 나와 아니 절대 엄마는 혼자 사는 사주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 가서 살아가는 사주가 아니야 또 어느 놈을 만나도 만나 사는 사주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왜?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스스로가 뭐를 하고 고생하고 이런다는 거를 생각을 못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까지 맞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예. 못해요. 감히 내가 어디 가서 뭐를 하고 내가 스스로가 어디 가서 월급을 받고 내가 무슨 장사를 해나간다. 이거 감히 언감생신 엄마는 생각을 못하는 사주야.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 만나면 거기서 돈 주고 하는 거를 그냥 밥해주고 생활해주고 이거는 내가 한다고 그래도 맞아요. 내가 고생을 자처하고 사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엄마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어떻게든 제가 뭐 벌어서 먹고 살 생각을 하면 나급 남자 안 만날까요? 아니요. 근데 사주가 그렇잖아. 정말. 왜? 못하거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벌어서 해야지 엄마가 작정을 하고 나갔어도 이미 누군가가 돈을 들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해. 그러면 나는 죽어도 남자 징글징글하니까 안 해도 내가 편한 쪽으로 엄마는 흘러가게 돼 있어. 고생을 못하니까. 어디 가서 뭐를 하겠어 엄마가? 남의 집에 가서 식당 가서 설거지 하겠어요? 서빙을 하겠어요? 어? 체력이 안 돼서 제가. 체력이 아니라 체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엄마 사주 자체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사주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 사주상 아예 일이 뭐, 일을 못하는 그렇죠. 걸로 나와요.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맞아요. 내 말이 틀려? 어?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직장생활을 못하더라고. 아 못한다고. 그러니까 남자 만나면은 그냥 살림해주고 밥해주고 안 되면 이혼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뭔 기생사주도 아니고 뭔 사주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사회생활을 하고 뛰어들려고 그러고 그거를 무서워서 못한다니까? 맞아. 할 때마다 맨날 안 튀어나오게 되고 안 되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뭘 해도 되겠어 내가. 뭐 한 푼이라도 벌겠어. 그러면 이제 좀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그냥 묻어가자.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그게 결론은 뭐야? 내가 없는 거잖아. 내가. 맞아. 내가 없는 거야. 그치? 그렇게 헛살았어. 인생을 조금 헛살았어. 너무 내 스스로의 어떤 의지력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남한테 기대가 하고 그렇게 살아온 엄마의 사주 팔자도 문제가 있대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뭐 지금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쵸. 여자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주지만은 또 엄마 역시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문제가 끝나도 또 어떤 남자를 만나서 또 산다는 얘기가다. 그 대신 내가 하는 말은 사주팔자까지 그러니까 뭐를 열심히 하고 사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내 사주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안 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인연법에 대해서 만나든 어쨌든 엄마가 진심을 다해서 만나기를 바라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인연이랑 좋은 인연이 돼서 어떤 주판화를 튕기고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고 이제 내 마지막 인연이 되라 이렇게 살아야지. 나이가 이제 내 모레면 60인데 맞아. 언제까지 그렇게 남의 저기에서 살 거냐고요. 아시겠죠? 내 사주팔자가 그러니 엄마가 그 마음을 잘 곱겠어. 근데 제가 뭐 무당사주거나 이런 건 아 무당 아니야. 누가 무당이라 그래. 어디에서 그렇게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엄마가 또 뭔 무당 아니야. 그죠. 무당이 무자도 미음자도 못 따라가. 다행이다. 산에 가라고 그러고 어디 가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니까 무당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쉬운 줄 알아? 네. 엄마 못해. 그런 소리는 귀에다 담아놓지도 말고 무당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지도 못해. 그런 무당 사주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엄마 사주 팔자에 그런 사주고 도화가 있고 또 엄마 인성도 있고 성격도 있어. 그래 놓으니까 내가 힘든 거 싫어하니까 그냥 그렇게 어떻게 내 인물은 있으니까. 그지? 맞아요. 누가 따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 고생 안 해도 누가 와도 저절로 내가 꼬시는 게 아니라 지질로 오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산 거야, 엄마가. 맞아요. 응? 야단 맞추는 것 같아서. 어떻게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걸 잘 수습을 할지 비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